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이 주변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잠시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지라는 여의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곳은 정치의 중심지가 아니라 야합의 중심지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고 국민의 미래를 내다버리고 대한민국의 예산 살림만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독재에 편승하는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이 자기가 찍어준 표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국민이 아니라 정당끼리 야합하고 줄 서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국회로 내보내는 연동형 비례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잘 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를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줄 아는데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각 있는 젊은 청년들은 아 공수처 이거 중국의 공안법이구나 북한의 불법이구나 다 압니다. 그거를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뺏겨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의식 있는 젊은 청년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정치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말하지 않는 것일 뿐. 과연 내년 4월에 포로 어떻게 심판받을지 더불어민주당 꼭 지켜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면 이런 소리 합니다. 아,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 표를 받아서 국회로 들어가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지역구에 내가 뽑을 의원 상관없이 정당에 투표하면 군소정당 여러 정당 생겨서 무슨 꼬라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각 정당에 줄 서고 백 서고 거기에 연줄 학연 지연 총 동원돼가지고 그 정당에 관련된 사람이 국회로 진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그 속임수에 속아서 어떠한 사람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야합 학연 지연 국민의 손으로 만든 사기 동아줄 타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면 뭐하겠습니까? 학연 지연 총 동원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뺏지라는 사람들이 또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 무슨 꼼수를 쓰겠습니까? 어떠한 탈법, 어떠한 탈법을 써서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을 끌어내려야겠죠. 민의를 벗어나겠죠. 그러면 나라가 더욱더 개판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사실 어른들이 좀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화통일이 눈앞에 와 있다. 어떤 젊은이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내년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빠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우리나라만 한반도에 우리나라만 합법적인 유엔이 인정한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라 북한도 공화국 합법적인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이 정통성을 가장해서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그냥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잘못 연출을 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점들 동맹국 그리고 안보적 이점 경제적 이점 다 깎아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더욱더 심하게 국민을 아 그러한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국민을 국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뽑아놨는데 국회로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나 봅니다. 발벗고 뻗대고 누워서 국민이 바라는 거 하나도 관심 없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관심 없이 그 쓰레기 같은 악귀들과 싸우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외면하고 책임에 피하고 그 책임의 피가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2019년 12월에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적폐통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악기 같은 좌파 연정 무리들만이 대한민국을 망친 게 아니라 위장 보수, 웰빙 보수, 언제든지 자기들은 표만 5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되니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막연한 안도감, 막연한 쓰레기 같은 안식처 같은 그런 생각이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국회 공간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인지도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할복을 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선배님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뜻을 쓰레기 같은 위정자들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각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 다 쳐내고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지켜내야겠다는 신념이 없는 사람 다 쳐내고 그저 권력에 그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출세욕에 눈먼 사람들 국민이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위대한 역사적 갈림길이 위대한 울림이 2020년 4월 국민의 표에 주어집니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라며 그리고 제1야당 또한 그리고 제1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한 그런 쓰레기들 스스로 좀 속아내고 자정작용을 좀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없고 가장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제1야당 그런 거 스스로 좀 속아내길 바라며 이 정치 위기 제발 좀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자금도 공수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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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연동형 부의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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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젊은 학